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다른 방식으로, 좀 재밌는 방식으로 촬영을 해주셔서 여태까지 한 번도 찍어보지 못했던 그런 감성의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카메라를 일부러 막 더럽히고 뿌옇게 만들고 유리 잘 몽롱한, 몽환 그런 느낌으로 좀 약간 찍은 것 같아요. 레슨도 받고 해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첫 솔로 앨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. 사실 걱정도 많이 돼요. 네, 멤버들 없이 또 솔로 앨범을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엑소엘 분들한테 멋있는 모습,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제서야 솔로 앨범을 나오게 됐습니다. 너무 기대가 되네요. 두 가지 정도로 슈퍼샘이 나왔는데 일단 사막! 사막과 그거에 대조되는 또 북극, 또 이제 얼음. 제가 또 초능력이 결빙이라서 오늘은 이제 북극, 시원한 모습.
넷째 날이 끝났습니다. 확실히 혼자 찍으니까 좀 심심하긴 하네요. 남자들이랑 찍을 때는 얘기도 나누고 든든하고 했는데 갑자기 백현이가 떠오르고요. 왜냐면 백현이는 이제 항상 어딜 가든 그냥 시끄러워요. 사운드가 비지 않는단 말이에요. 심심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. 또 세훈이는 또 제가 또 막내를 엄청 좋아해요. 막내로 맡기기 때문에 멤버들아 미안하다. 다른 멤버들아. 어쨌든 저는 엑소 멤버들 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다 보고 싶어요. 역시 솔로는 힘든 것이다. 함께 해야 좋은 것이다. 저의 첫 도전이기 때문에 열심히 촬영이 있습니다. 이제 1차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딱 멋있게 나타나 보겠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세요. 화이팅! 수고하셨습니다. 배는 안 돼요. 무더운 곳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느낌으로 너무 덥고요. 오늘은 야외에서 지금 무려 한 30도가 넘는 걸 알고 있는데 또 더운 옷을 입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덥네요. 아직 촬영이 다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옷들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끝났습니다. 네. 1차 때보다 6차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았나. 더운 날씨에 패딩 입고 땀 뻘뻘 흘리면서 강한 조명을 받고 햇빛도 받으면서 근데 딱 결과물 나온 거 보니까 이렇건 만큼 힘든 만큼 되게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아마 무조건 예쁘게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일단 옷 자체가 벌써부터 되게 특이하고 살면서 이런 옷을 제가 처음 입어봤거든요.
또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입나 싶죠. 이제 앨범 자켓 촬영은 이제 오늘로써 끝났고요. 이제 뮤직비디오가 남았는데, 아 뮤직비디오 때도 정말 멋있게 또 예쁘게 잘 찍고 싶고, 또 하루빨리 엑소엘 여러분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 엑소엘들 깜짝 놀라게 또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자켓 촬영 같이 해주신 우리 스태프분들과 또 우리 봐주시는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곧 나옵니다. 네,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우민의 솔로가 곧 나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사랑합니다.